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날씨가 풀리는 것에 따라 봄꽃들이 우후죽순 피어납니다. 아래지방에서부터 올라온 화신은 이제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은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꽃소식입니다. 겨울의 봄꽃을 기다려왔으니 제겐 정말로 행복한 계절입니다. 유튜브 이웃님이 정우사진 공방의 장날이 요즘이라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제겐 요즘이 장날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하루하루 일정 짜기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는 스케줄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날을 오래 누리고 싶어서요. 오늘은 들바람꽃을 만나고 온 이야기입니다. 회화 같은 느낌의 야생화 사진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봄날 들바람꽃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들바람꽃은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운전도 서툴렀고 사진 촬영도 서툴렀던 때였는데 꽃이 좋아 무조건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도로변의 작은 산책로를 접어들면 마을 뒤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들바람꽃입니다. 봄에는 바람꽃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만주바람꽃, 들바람꽃 등등 어쩌면 열 손가락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람꽃이 왜 봄에만 피는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바람이 많이 부는 봄에 피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들바람꽃은 보통 꽃잎이 4장이다, 5장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흔히 꽃잎이라고 하는 흰색의 꽃은 꽃받침이 꽃잎처럼 변한 것이랍니다. 꽃잎은 퇴화되어 흔적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꽃의 중심에 여러 개의 노란 꽃술이 꿀점의 역할을 합니다. 엊그제 들바람꽃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후였고 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야생화 촬영을 하면 특히 저처럼 역광을 촬영하려면 해가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해가 없으니 빛이 없고 그러면 빛을 포기하고 붓으로 그린 것 같은 회화적 들바람꽃을 촬영해 봐야겠다고 결정을 지으니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촬영을 하러 온 여러 팀들이 있었고 꽃들은 적당히 넓게 퍼져서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모델이 되어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번 촬영의 컨셉은 한 모델을 다르게 표현하기입니다. 하나의 들바람꽃만 가지고 2-300장을 촬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명하게 촬영하기를 한 다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다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봅니다. 다행히 바위 틈에 자라고 있어서 한쪽의 배경은 단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위와 땅의 좁은 공간에서 하얗게 웃고 있는 들바람꽃을 보고 해쭉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고 웃어주어서 고맙고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어서 감사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들바람 꽃은 왠지 차분한 느낌입니다. 호랍이 바람꽃의 꽃잎이 형광색을 입힌 것처럼 반들거린다면 들바람꽃은 코팅을 하지 않는 매트한 느낌, 보이는 그대로의 입체감이 사진에 담길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평면인데 입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제겐 더 없는 영광이 되겠지요. 들바람꽃 촬영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앞에서 정면으로 찍었다면 뒤태를 찍어보고 또 옆에서 찍어보고 땅에서 하늘로 렌즈를 쳐 올려서 촬영해보고 다시 초점을 흐리게 찍어보고 적당히 흐려보고 배경을 바꿔보고 접사 촬영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렌즈의 특성에 따라 달리 표현되니까 같은 위치에서 렌즈를 바꿔 촬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놓고 여러 표현을 할 때 촬영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1. 정면에서 촬영. 2. 뒤에서 촬영. 3. 옆면 촬영. 4. 땅에서 하늘로 촬영. 5. 초점을 이용한 촬영, 흐리게 혹은 쨍하게. 6. 배경을 바꿔보기. 7. 초접사 촬영, 꽃잎이나 꽃술만. 8. 렌즈를 바꿔서 촬영하기가 있습니다. 흰 꽃과 남청색의 배경은 너무 환상적입니다. 흰 꽃이 돋보이기도 하고 차분하면서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의 피사체를 놓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본다는 것 또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하나의 피사체를 가지고 똑같은 촬영을 반복하면 사진의 발전이 더딥니다. 처음 촬영은 인증샷이나 도감용으로 정식적으로 사방 핀도 맞고 쨍하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꽃이 배경이 신경 쓰입니다. 인터넷 어디에서 본 사진은 배경이 까맣게 혹은 하얗게 처리가 되었는데 어찌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해야 하고 꽃대궁은 가만히 있는데 꽃잎은 살짝 흔들린 느낌이 있는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두루두루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을수록 사진이 빨리 뜹니다. 일행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매년 같은 꽃을 촬영하는데 매번 같은 느낌의 사진을 찍게 되면 금방 싫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매년 보는 도르기를 이전의 것과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에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꽃 필 때만 반짝 관심을 주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 초년에 야생화 촬영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해마다 봐도 좋고 매번 같은 사진을 촬영하는데 실증은커녕 다시 만나서 반가운 봄꽃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같은 꽃을 봄마다 촬영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봄꽃 촬영을 건성건성하면서 주변에도 꽃사진은 오래 할 꽃이 못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꽃사진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한 10년의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요. 소프트하게 촬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진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는 게 남들과 다른 사진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루귀, 복수초, 바람꽃 등은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보고자 소프트하게 촬영하기도 하고 초점을 흐려서 그림 같은 사진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표현의 자유는 자유입니다. 회화 같은 사진, 그림 같은 사진,
혹은 수채화 느낌의 사진을 검색하면 정우사진 공방이 으뜸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꿈꿉니다. 물론 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을 꾸는 동안에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꿀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지 꾸어볼 수 있다면 이 봄에 그 꿈이 활짝 만개할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들바람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숲의 향기가 납니다. 흙냄새와 바람이 적절하게 섞여서 그 다음은 다시 들바람꽃의 싱싱한 프랑과 어우러지는 그 숲의 향기는 들바람꽃만이 제조할 수 있는 특별한 향입니다. 정우사진 공방만의 향을 제조하고 싶지만 아직은 힘듭니다. 들바람꽃에게서 한수 배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향이 오래 머무는 봄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